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대입니다. 제본인 타이탄 폴라인 클로즈드 베타 기준으로 파일럿 세팅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후에슬 테스트 혹은 후에슬 정식 오픈 때 그때 한번 보면 좋을 영상 만들자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비 화면에서 전투 장비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세팅 보여집니다. 1번 슬롯, 2번 슬롯, 3번 슬롯, 4번 슬롯, 5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2번 슬롯은 2000크레딧, 3000크레딧, 4000크레딧, 5000크레딧 순서대로 각 로드아웃을 크레딧으로 구매를 해야 하며, 약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무기를 누르면은 주무기 목록 다 보이고요.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 권총이랑 대타이탄 무기랑 같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불편하죠? 투척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과 똑같고요. 특수능력, 은폐장, 자극제, 레이더 펄스, 키트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무장 같은 경우에는 소모전, 팀 데스매치, 최후의 타이탄, 그리고 폭파 미션 모드별 따라가지고 무기 세팅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만 알려드리고 무기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 내의 개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 아니면 저거이기 때문에 재정전이 빠르면 재정전이 빠르게, 혹은 탄창이 많게 싶으면은 많게 하고 싶으면 탄창을 많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굳이 꼭 집어가지고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모전은 카빈, SMG, 발키리, 햄록, 카, 롱보, 스피파이어, G2A4, 스마트 이렇게 사용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샷건과 크라베르 같은 경우에는 샷건은 너무 근거리이기 때문에 건물 안에 있는 상대를 잡기 위해서만 사용이 되고, 혹은 그마저도 미니언을 잡기마저도 힘든 샷건입니다. 특히나 미니언을 잡다가 상대를 만났을 때 탄창이 매우 부족해지기 때문에 쉽게 죽게 되고, 미니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가 있죠. 스마트도 되게 죽기 쉽게 되어있기 때문에, 게다가 샷건은 원거리에서는 정말로 불리해요. 그래서 샷건과 크라베르 같은 경우에는 탄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타이탄을 잡기 위해서는 크라베르만한 게 없지만, 근데 그렇다고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전투가 주로 이루는 소모전에서는 좀 많이 힘든 그런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대타이탄 무기를 들어줍니다. 사이드 와인더, 레그런처, 아처에베리퀩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좋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이드 와인더랑 레그런처 많이 사용합니다. 아처헤비 로켓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을 탑승했을 때 상대방이 조준을 한다고, 파일럿이 조준을 한다고 내 UI 화면에 띄워주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화면에 띄워주기 때문에 아처헤비 로켓을 들 경우 내가 은폐장을 키더라도 내가 죽을 수 있어요. 타이탄이 파일럿을 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처헤비 로켓은 비추천드리고요. 사이드 와인더 혹은 맥그런처, 충전수 소총 이렇게 3개 중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투척 무기는 휴대장약 혹은 아크수르탄. 아크수르탄 같은 경우는 타이탄에 던지면은 혹은 파일럿한테 던지면은 화면이 일그러져 보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투척 무기고요. 휴대장약 같은 경우에는 로데오를 하다가 상대방이 로데오 내가 로데오 한 것을 보고 내렸을 때 휴대장약을 뿌리고 터뜨릴 수 있게끔, 그리고 타이탄을 쉽게 부수기 위해서, 혹은 내가 고지대에 있고 상대가,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 있는까지 내가 있는 위치에 있는 고지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올라오려고 원러닝을 하고 더블점프를 했을 때 그때 그 주변에 휴대장이나 붙여가지고 터트려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파편 수르타는 재량껏, 아크 수르타는 약간 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소모전은 너무 맵이 커가지고 그거를 걸리라고 아크 주레를 깔기에는 좀. 특수능력 같은 경우에는 자극제, 은폐장 많이 씁니다. 은폐장 같은 경우는 타이탄에 내렸을 때 은폐하기 위해서, 자극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피스톨에 좀 덜 죽기 위해서 혹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레이더 펄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좋긴 한데, 근데 파일럿이랑 미니언이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레이더 펄스는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캐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쓰시는 게 좋죠. 일단은 제일 1티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능력 충전, 이외에는 폭탄팩, 이외에는 미니언 감지기도 좋고, 미니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 아이스픽도 괜찮습니다. 아이스픽 같은 경우는 중형 포탑을 상대하기 위해서
쓰는 거긴 한데, 일단 중형 포탑을 점령하면은 상대한테 좀 뭔가 시선 분산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소모전에서는 중형 포탑을 주위로 거의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소모전 세팅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팀 데스매치 세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 데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미아맵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무기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웬만해서는 저격은 발키리 만드는 게 좋습니다. 혹은 롱보우나 뭐 나머지 뭐 무기는 다 쓸만하죠. 트라벨을 빼고요. 그리고 스마트 피스톨이랑 뭐 스마트 피스톨 같은 경우에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가 완전히 뒤를 보고 있어야지만 스마트 피스톨로 잡을 수 있고, 소모전 같은 경우에는 맵의 전체 전부 다를 쓰기 때문에 스마트 피스톨이 어울리지만 팀 데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교전거리가 생각보다는 좁아요. 그래서 크라베르, 스마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쓰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의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껏 따라 개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 데스매치에서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 아차이벨 로켓 절대로 들면 안 되고요. 뭐 팀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뭐 권총 들어도 상관없고, 대타이탄 한번 해보고 싶다면 사이드와인더, 매그런처, 충전지 소총 괜찮겠는데, 충전지 소총은 별로고 매그런처가 제일 좋습니다. 사이드와인더는 눈에 많이 띄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쐈을 때 그러니까 그 흔적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매그런처는 내가 쏘고 그러니까 터질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매그런처는 유탄 발사기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쏘고 나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휴대전화 터뜨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매그런처는 괜찮긴 한데, 뭐 빼는 거 알려드리자면 사이드와인더, 아처헤비 로켓, 충전지 소총 빼고 매그, 윙맨, 자동권총, 해먼드 장착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팀 데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다 쓸 수 있다 보시면 되는데, 아크지레도 쓸 수 있고요. 일단은 맵이 좁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 취향. 파편은 거의 파일럿한테만, 아크는 파일럿, 타이탄 모두, 휴대전력도 타이탄, 파일럿 모두, 아크지레는 타이탄보다는 파일럿에 쥐어쳐진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죠. 특수능력 같은 경우에는 자극제를 제외한 은폐장애랑 레이더 펄스 쓰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팀 데스매치 맵 같은 경우에는 미니언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AI 타이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이더 펄스 사용하셔가지고 파일럿 위치 확인하시는 것도 좋고요. 은폐장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혹은 바깥에 있는 타이탄이 나를 쏘지 않기 위해서 은폐장 키는 것도 좋고, 뭐 자극제도 쓰실 거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그걸 크게, 일단 맵이 좁아가지고 자극제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체력을 회복한다거나 혹은 뭐 빨리 아군 있는 위치에 가가지고 내가 백업해준다는 거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는 그런 키트, 그런 특수능력. 키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능력 충전, 폭탄팩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두 개만. 나머지는 의미 없고요. 네. 런앤건도 쓰셔도 되긴 한데 런앤건은 의미가 없는데, 많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으로 최고의 타이탄 세팅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파일럿 대 파일럿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라베르, 무조건 크라베르 들어주시고요. 크라베르를 통해서 대타이탄 계속해서 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조무기를 통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 대타이탄 무기 중 아무거나 하나 들어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크라베르를 들고 있는 나를, 상대 파일럿이 나를 잡으러 오기 위해서 가까이 온다면은 자동권총 들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크라베르를 들고 자동권총을 들고 이렇게 세팅하셔도 되고, 혹은 보조무기까지 사이드와인더, 아처헤비 로켓, 매그런처 사용하셔도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처헤비 로켓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준을 했을 때 상대 파일럿이 나를 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이드와인더, 매그런처, 소총, 자동권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정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아크 스루탄이 제일 좋습니다. 휴대장약을 붙이기 위해서 상대 타이탄한테 근접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게다가 애초에 마지막 남은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휑한 곳에서 수비를 할 거기 때문에 휴대장약을 붙이러 가는 건 너무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 스루탄 추천드립니다. 특수능력은 당연히 은폐장을 키고요. 그리고 최고의 타이탄에서 미니언도 존재하기 때문에 레이더 펄스는 웬만해서는 쓰진 않습니다. 뭐 자극제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파일럿일 때 고지대에 위치해가지고 크라베르로 좀 더 쏘기 편한 위치로 올라간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좀 더 빠르게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자극제를 쓸 수도 있지만 타이탄에서 내렸을 때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은폐장이 더 중요하죠. 키트는 당연히 폭탄팩, 특수능력 이렇게 사용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폭발 미션입니다. 폭발 미션 같은 경우에는 SMG와 샷건 많이 이용합니다. 웬만해서는 저격총 많이 안 들고요. 카빈도 많이 그렇고 소형 SMG, 샷건, 햄로카, 롱보우 쓰시는 분들 보긴 했는데 스피파이어도 그렇고 소총도 그렇고 나머지 이렇게는 안 씁니다. 크라베르 스마트, 발키리, 카빈 잘 안 쓰더라고요. 네. 일단은 교정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샷건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폭파 미션에서는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와인더, 매그런처 충전기 소총이지만 매그런처 추천드리고요. 투척 무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크지뢰입니다. 네. 그러니까 폭파 지역 내에서 그쪽에서 아크지뢰를 던지면은 그러니까 아크지뢰 하나 맞으면은 성광탄의 효과 같이 화면이 일렁이는 효과. 아크지뢰를 두 개 맞으면은 그러니까 바로 죽습니다. 킬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지뢰 무조건 들어주고 특수능력으로는 레이더 펄스도 좋고 은폐장도 좋습니다. 자극제는 잘 쓰지 않고 은폐장 같은 경우는 타이탄 싸움에서 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은폐장을 사용하는데 내가 만약에 타이탄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그냥 나는 폭파지역 안에서 싸우겠다 한다면 레이더 펄스 끼시는 것도 좋고요. 특수능력 충전, 폭탄팩 이렇게 두 개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스픽도 좋기는 해요. 아이스픽 같은 경우에는 폭탄 해체 빠르게 하기 위해서 혹은 폭탄 설치 빠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아예 폭탄을 설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폭탄팩을 사용해서 한다면 좀 더 좋죠. 폭탄팩을 그러니까 폭탄팩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투척 무기가 딱 두 개밖에 안 되지만 폭탄팩을 사용하면은 총 네 개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옆 입구 모두 다 막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또 커버하는 게 매그런처입니다. 매그런처 같은 경우는 유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탄을 안에 입구 쪽에다 쏴가지고 그러니까 폭파지역 안에 있는 숨겨져 있을 주뢰를 모두 터트려가지고 안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매그런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타이탄 무기로서 매그런처가 아니라 지뢰 제거용 매그런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세팅 알려드렸고요. 개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걸 써도 좋고 저걸 써도 좋은데 일단은 유저의 입맛에 따라 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정적인 개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타이탄 세팅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